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리더스북에서 나온 뉴맵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인 리더스북의 허락을 받아 뉴맵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해 40여 개국이 모인 기후변화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높이 조정한 국가들도 나왔는데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 26%보다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기후변화 국제적 노력을 위한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친환경 열풍이 과연 단순히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1차원적인 이유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친환경, 기후변화와 같은 소재가 핵심 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열풍이 돈이 되는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관련 사안에서도 온실가스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 문제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 채굴이 오히려 에너지의 친환경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한다는 잭 도시 트위터 CEO의 트윗에도 머스크는 진짜 그렇다고 트윗으로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론 머스크는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전력이 많이 들어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한다며 테슬라 차량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결제수단으로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 문제를 핑계삼아 비트코인 시세를 움직이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 테슬라는 환경 문제를 교묘히 잘 이용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주가를 기록한 테슬라의 주요 매출은 예상외로 전기차 판매가 아닙니다. 실제 테슬라의 실적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차익과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실적 향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테슬라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배 급증한 4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 암호화폐 차익으로만 1억 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을 견인하는 진짜 주역은 탄소 배출권 판매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 5억 1,800만 달러 상당의 탄소 배출권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거래 차익과 탄소 배출권 수익을 제외하면 1분기 실적은 1억 8,100만 달러 적자로 기록됩니다. 탄소 배출권이 대체 무엇이길래 테슬라가 이것을 팔아서 회사를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탄소 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기술 개발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탄소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배출권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아치워서 고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 수입원인 탄소 배출권 판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초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레잉의 합병으로 탄생한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는 테슬라 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란티스 CEO는 회사 합병으로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게 됐다며 더 이상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테슬라로선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스텔란티스가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기로 하면서 테슬라가 보게 될 손실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자꾸 가상화폐를 언급해 등락을 주도하는 이유 역시 주 수입원인 탄소 배출권 판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끊임없이 탄소 관련 이슈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사실 중국 압박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1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보다 많았습니다. 201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늘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10.1톤으로 지난 20년간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지난달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장기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했지만 새로운 목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은 말로만 감축하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었던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CNBC는 중국은 지난해 에너지 발전의 50% 이상이 석탄 발전이었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소 건설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도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7 회원국이 제안한 석탄 화력발전 폐지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배출 삭감 목표를 끌어올릴 것을 회원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G7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을 유지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새롭게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석탄 화력발전 사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G7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고립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올 초에는 LNG 부족으로 인한 화력발전에 어려움을 겪자 전력난이 심각해졌고 일본 전기사업연합회에서 일본 가스협회에 LNG를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최대 민영 전력회사 F파워는 3월 24일 도쿄 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민영 전력회사 중 전력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부채 4,700억 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호구를 자처하는 일본은 마음 같아서는 친환경 열풍에도 동참하고 싶겠지만 한참 뒤처진 친환경 관련 기술력과 더불어 극심한 전력난에 따른 석탄 발전 의존도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전지 대미 수출 비중은 93%에 달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며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의 생산 공장을 확보하고 이 공장에서 6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 중입니다. 지난해 한화큐셀은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25%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의 미국 자회사인 174 파워 글로벌은 텍사스주 밀람 카운티에 1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미 텍사스주에 6억 7,300만 달러에 달하는 7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친환경 바람이 분 것이 발전소 설립을 이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온실가스 100% 무배출을 목표로 여러 가지 실험을 시도 중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옥상에는 3년 연구 끝에 도입한 온실가스 저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장에서도 약 10대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가 설치돼 ESG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친환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 돈이 엮여있는 산업 전반 모든 곳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이슈를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권국인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다니엘 리에기는 신간 뉴맵을 통해 지금 불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열풍이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려 부와 기회를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너지와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석유에서 친환경, 기후, 지정학으로 이어지는 심층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 패권에서 개인이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 중동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패권국들의
회사들의 새로운 전략들을 과거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풀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 책의 서문이 인상 깊었는데요. 다니엘 예긴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직접 남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맵의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신간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에너지와 지정학적 문제라는 새로운 세계 및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이 한국의 미래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경제를 염려하는 한국 독자들과 정치가들에게 새롭게 달라진 세상의 구조를 알려줄 수 있길 바란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놀라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에 그야말로 현대 한국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에너지 소비량이 4배가 늘어난 한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서 세계 시장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규모만 따져봐도 인구 5,200만 명의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 수입국이며 LNG 형태로 들어오는 천연가스 수입에서는 세계 3위 그리고 석탄 수입에서는 세계 4위다. 그런 한국 정부가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발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새로운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제한된 천연 자원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 역시 쉬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유지는 한국에게 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경제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85%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 그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지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극적 변화들을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려 했다. 이 책은 6개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장들은 한국에게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 장인 기후 지도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질문의 핵심과 곧바로 연결된다. 에너지 전환은 일반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전개되는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는 30년 안에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인도처럼 전통적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빈곤층이 많은 국가들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방식으로 전환을 추구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의 차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배터리와 연료전지, 수소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공급망의 다각화에 대한 요구에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해하는데 이 책이 의미 있는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특히 한국 독자들에겐 한국의 미래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 및 지정학적 지도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 그리고 새로운 지형에서 한국이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잘 들으셨나요? 작가 다니엘 예긴 역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주요국들의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시 이후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친환경이라는 키워드 속에 숨겨진 기회와 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판사 리더스북에서 나온 다니엘 예긴의 신작 뉴맵,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 세상이 바뀌는 커다란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